자동차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격작동으로 시동을 거는 바람에 자동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동 MBC 정윤호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청송에서는 최근 원격 시동장치를 부착한 오모 씨의 갤로퍼 승용차가 갑자기 남의 가게로 뛰어들어 가게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원격 작동시키자 차가 돌진해 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는 경북 지역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인명사고까지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엑센트 승용차입니다. 1단계를 넣어둔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범퍼가 쑥 들어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으면 운전자 없이도 이 차는 계속 움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일부 어떤 제품을 썼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200만 원 정도 배상한 예도 있고. 원격 시동으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네, 요즘 시중에는 원격 시동 장치를 이용한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원격 시동 장치와 함께 부착되는 경보 장치 역시 고양이 한 마리만 차 위로 올라가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등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